이 장마철에 채송화가 이쁘게 피었네요. 빨간 채송화가. 아이고. 이 방아잎. 방아잎에 부침개 부쳐먹으면 맛있어요. 또 염소나 보신탕 끓일 때도 이게 방아잎이 들어가죠. 향기가 대단해요. 방아잎 밑에 이렇게 둘 화분에 이렇게 채송화가 피었어요. 아유. 오이가 또 대롱대롱 매달려 있네. 이 밑에도 또 오이가 열렸고, 위에도 열렸고. 여기는 앞마당에도 이렇게 토마토가 열려요. 여기도 잔뜩 열렸어요. 새들이 대추를 여기는 다 따먹는데 올해는 대추가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. 한 주먹이라도. 대추가 많이 열리는데 새들이 다 먹어버려요. 이 안에 좀 그물을 씌워놔도 새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. 아주 새한테는 지쳤어요. 오이가 그냥 대롱대롱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붙어있네. 10개가 이 두 화분을 붙여서 이렇게 묶어놨는데 10개가 붙어있어요. 와, 저 위에는 더 많이 붙었을걸. 걸음을 이제 줘놨더니 여기는 이제 또 화분에다가 또 심어놓은 포도나무가 이렇게 많아요. 아이고 징그러워. 포도는 이렇게 포도가 진짜 포도는 저쪽 담벼락에 있어요. 저쪽 담에 엄청나게 포도가 있죠. 그게 이제 넘쳐가지고 뒤로 넘어가는 게 있는데 그 아마 그것도 몇 박스 딸 거예요. 올해 그거 따서 이제 주스로 마셔요. 우리는 끓여가지고.